안녕하세요. 드림얼라이브입니다. 오늘은 이 오래된 유물처럼 보이는 하트 모양 목걸이를 만들어 볼까요? 이거 에폭시 레진으로 만든 잼인데 레진이 뒤에 많이 삐져나왔고 그리고 가운데 기포가 많이 생겨서 실패한 거거든요. 저 안에 홀로그램 글리터 넣는다고 저었다가 생긴 저 기포들을 미처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실패한 건데 오늘 저 잼을 한번 살려보려고요. 우선 물점도 레진을 뒷면에 발라주시고요. 그리고 빨간색 글리터를 몇 개 넣어줬어요. 이거 나중에 보시면 저 기포들 때문에 잘 표시는 안 나지만 그래도 글리터를 좀 붉은빛이 나게 넣어준 다음에 이번에도 저 페인팅 테이프예요. 저거는 저거를 이용해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? 저렇게 끈적이지 않는 면을 포개서 접어준 다음에 하트 모양을 오려줘요. 지난번에는 안쪽을 썼는데 이번에는 저 바깥쪽을 쓸 거예요. 안쪽에 마이카 파우더를 넣어줄 거거든요. 지난번에 기포가 들어있을 때 마이카 파우더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죠. 근데 하트를 붙여봤는데 모양이 잘 안 맞아서 조금 수정해주고 있어요. 아랫부분을 좀 더 잘라주고 그리고 타이트하게 잘 붙여줘요. 모양이 잘 나왔죠? 이제 뒷면에다가 마이카 파우더 하얀 색깔을 발라줘요. 이거 바를 때 참 기분이 좋아요. 우리 눈화장 할 때 이렇게 색깔이 쓱쓱 발라지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만족감이 느껴져요. 그리고 나서 테이프를 떼어줬는데 깔끔하게 잘 나왔죠? 저 뒤에 이제 색을 넣어줄 거예요. 물점도 레진에다가 핑크색을 좀 넣어줬죠? 그리고 검은색도 약간 믹스해주려고 아크릴 물감 검은색을 좀 짜줬고요. 그리고 핑크색을 이제 위에 쭉 다 펼쳐줘요. 전체적으로 펼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검은 색깔도 좀 옆쪽으로 바깥쪽으로 저렇게 조금씩 넣어줬어요. 자, 앞에가 어떨까 볼까요? 나왔는데 색깔 바깥에 색깔이 옅으니까 별로죠? 그래서 색깔을 좀 더 짙게 넣어주기로 했어요. 물점도 레진 다시 따라주고 그리고 빨간색 두 방울 넣어주고 그리고 아까처럼 잘 펼쳐주신 다음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검은 색깔 레진을 또 펼쳐주고 있죠. 훨씬 낫죠? 바깥에가 짙을수록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안에 하트가. 그래서 뒤쪽에 지금 작업한 쪽에 물점도 레진을 넣어서 코팅을 해주고 그리고 레진이 들어간 김에 저 베일을 달아주고 있어요. 베일 중간으로 가게 반듯하게 넣어주시고 큐어링하고 나왔는데 자, 예쁘죠? 오링으로 목걸이 줄 연결해 주시고 이때 오링 반지들 많이 쓰시는데 저는 플라이어스가 더 편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어떠세요? 저 마이카 파우더 은색으로 안쪽에서 반짝이는 게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아까 기포도 잘 표시 안 나고 안 보이죠? 잘. 그리고 안쪽에 있는 홀로그램 글리터 방향 바뀔 때마다 은은하게 반짝여 주니까 그것도 멋있고요. 뒷면도 괜찮고 요새 이런 하트 모양의 레진 아트가 참 많아요. 그 하트 모양 쉐이커 그 몰드가 저는 없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. 그런데 예쁘게 잘 나왔죠? 꼭 그거랑 같지 않더라도 이거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재미있게 보셨나요? 그럼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감사하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.